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 ELS 상품 불완전 판매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과 증권사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6조 원 넘는 ELS 잔액이 이미 지난 9월 말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 가운데 80% 이상은 내년 상반기에 만기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일단 손실 구간에 들어간 ELS 잔액 정확히 얼마입니까? 네, 홍콩 H지수 급락으로 해당 지수를 편입한 주가 연계증권 6조 2천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6조 8천억 원 규모의 파생결합 증권에서 녹인이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ELS가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중 87.8%에 해당하는 5조 9천억 원 규모의 H지수 편입 ELS가 당장 내년 상반기에 만기를 앞둬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H지수 추이와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문제의 홍콩 ELS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팔아온 은행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자필 서명을 받은 데다 해피콜 등을 통해서 추가 확인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ELS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최근 일본 증시 상승세에 니케이 225 편입 ELS 발행액이 3조 2천억 원으로 코스피 200 편입 발행액을 초월했습니다. 또 H지수 편입 발행 규모는 1조 4천억 원으로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직전 분기보다 34% 감소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은 커졌는데요. 원금 비보장 낙인형 ELS 발행액은 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H지수 연계 ELS 등에서 낙인이 발생하는 영향 등으로 낙인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